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13% 오른 22,871.7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한 2,553.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2% 오른 6,605.80의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허리케인 하비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영향으로 두 달째 올랐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미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6%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업체 매출이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판매가 3.6% 늘면서 소매 판매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허리케인 침수 피해에 따른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유가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7% 상승한 51달러 4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의 운명이 불투명해지면서 변동성을 키웠지만 중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WTI는 지난주 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인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주간 기준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기록했었고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리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79까지 올랐다가 6거래일 만에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05% 내린 2,47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기 전자 업종이 쉬는 가운데 의약품과 철강, 금속, 유통 업종은 강세를 보이는 순환매가 나타났었습니다. 코스닥도 닷새 만에 쉬어갔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27% 하락한 6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16일 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시진핑 2기의 시작,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또 미국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8의 배터리 불량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이 있을까요? 의견 전해드립니다. 예,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 정리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 장기간 추석 연휴를 마치고 화수목금 4일 동안 시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일단 우리 시장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 이 부분에 대한 그 갭매우기 상황이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평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전과 이후 시장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의 상당 부분 크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작용을 했었다라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금요일 이때는 조금은 좀 아침에 이제 한 8시 30분경에 발표 이후에 일단 오전장 조금 한 10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의 출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약보합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주간 기준으로 79포인트, 약 한 80포인트 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2473포인트, 소위 말하는 2500선 고지에 한껏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2500선 고지 돌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여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주요 수급 주체 당연히 외국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1.7조 원이 넘는 지난주 4일간 순매수 보여주면서 추석 연휴 이전 소위 말하는 3분기 실적 시즌 이전과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들의 수급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그 사이에 9월 FOMC 의사록 발표도 있었고요. FOMC 회의도 있었고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시장 내 변화 부분 그 심리에 투자 심리에 변화를 줄 만한 변화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했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계속되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그리고 크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를 통해서 수급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여기에 바탕이 되었던 것 미국의 어떤 그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갔었는데요.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작용이 되지 않았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두 번째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그리고 인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해주면서 차익 매물과 기대 양상 여기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기대 나중에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를 오히려 능가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다소간의 우상향 상황들의 시장 전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결국은 한마디로 골디락스 시장 전개 상황의 양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죠. 지난주에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와 마찬가지의 상황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로 다소간 좀 약보합 상황들의 마감들이 미국 내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직후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는 그럼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 아무래도 지난주의 상황에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진행될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FOMC의 유동성 긴축과 관련된 부분 여전히 시장 내 자리는 잡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한은금통위가 이번 주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FOMC의 스탠스가 한은금통위에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이번 19일입니다. 19일에 한은금통위 예정되어 있다는 거 꼭 좀 마음속에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한미 FTA 통상 압력. 환율 조작국 이슈와도 맞물리게 되는, 물론 이제 그 미국에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가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낭보, 소식, 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의 어떤 그 재무장관과의 50분간의 면담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이번,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의 그의 말, 일단 있었다라는 부분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말씀을 네.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북핵 리스크. 이 부분은 이란에 대한 핵 협상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양상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이번 11월 초순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핵 이슈 그리고 한미 FTA에 관련된 통상 이슈 이 두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내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 다양한 경로에 아마도 우리나라를 조금 좀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축구 경기를 한다라면 지금 이제 원탑 플레이가 가능하다. 원탑 플레이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원탑이다라면 그 주변에 어떤 그 뭐 통상 압력도 있고 그다음에 통화 뭐 정책도 결정이 될 예정에 있고 북핵 이슈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실적이라는 중심 주변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과연 실적이 일단 치고 나가주면서 다소간의 좀 약한 그런 이제 뭐 통상 압력이랄지 우리나라에 대한 부담이랄지 그리고 어떤 그 북핵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도 이번 주 우리 시장 내에서 나타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그 대내적인 이슈가 있다라면 대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는 일단 G2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번 주 생각을 좀 해보면 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그 글로벌 뉴스 내지는 글로벌 소식, 글로벌 영향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3분기 기업 실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미국으로부터는 기업 실적. 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면서 중국,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러면 미국의 기업 실적과 중국의 경제 지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린 시장 상황이 이번 주에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의 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16일하고 19일 상당히 중요한 그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일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위 말하는 CPI와 PPI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특히나 FOMC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로존의 ECB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의 수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핵심
경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19일이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19일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한은 금통위가 열리는 날, 금리 결정일과도 맞물리는 그런 날짜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일단 19일에 상당 부분 신경을 좀 쓰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변수들, 국내 변수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던 이슈들 하나하나 좀 짚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시장 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일 겁니다. 이번 대회는 시진핑 주석 2기 집권과 또 경제 정책으로의 영향력 확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시진핑 이번에 두 가지죠. 딱 시진핑이 2기 집권의 이제 시작이다라는 서막이다라는 부분. 사실 통상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2기 집권이 없었습니다. 예. 마오쩌둥 이전까지는 마오쩌둥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 한 번만 하고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 시진핑 지금 2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2기 집권을 확정시키는 그런 19차 전당대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2인 체제로 지금 그리고 집단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일단 1인 집권 체제로 지금 현재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정치 쪽이나 전반적인 정치 쪽은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경제 쪽은 총리 리커창 총리가 담당을 해왔다라면 2기부터는 아마도 리커창 총리의 위상이 상당 부분 격화되면서 경제 관련된 현안들,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집권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변동성이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축소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강화된다. 그러면 경제와 정치 이 두 가지로 분리되었던 것이 경제와 정치가 한 몸뚱아리로 묶어지게 되면서 시진핑 한 사람으로 뭉쳐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18일에서 24일 6일 동안 중국에서 19차 전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를 확고히 하는 시진핑의 모습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리스크가 늘어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리커창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좀 다르게 비춰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일단 자율적인 경제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옹호하고 강조를 해왔던 그런 어떤 그 자유주의자였다라면 시진핑 주석은 조금은 더 거대 정부, 정부의 역할을 조금은 더 크게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빅 가버먼트를 주창하는 그런 주의자다라는 부분. 그러면 거대 정부를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정부 입장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잠깐 좀 정리를 해보죠. 소위 말하는 시코노믹스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시진핑과 이코노믹스의 신조합어가 되겠습니다. 네. 시코노믹스. 그러면 한 다섯 가지 정도 핵심 쟁점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의 개혁. 공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 사이드의 개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장에서도 철강업종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강업종에서 반사익을 상당 부분 누려왔었고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다.
미리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 주도하에서 공급 사이드에 대한 개혁 나타나고 있고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은 부채조정, 부채 비율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은행업종의 변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겠다.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부채 방안, 그리고 우리나라 뭐 10월 하순으로 연기가 됐긴 했었습니다만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같은 그런 다양한 중국의 경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중국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다섯 번째가 1대1로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지금 많이 찾고 있죠. 1대1로 육상과 해송 운에 대한 어떤 그 운송 통로 실크로드를 새롭게 건설을 한다라는 동과 서를 이어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다섯 가지 시진핑의 주요 경제 정책인데 이 속 아마도 이에 대한 강화 가능성, 이를 통해서 각 업종별 희비 교차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요, 중국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물론 지난 주말 한중 통화 수합에 대한 연장 합의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려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시코노믹스의 핵심 정책, 여기서 영향을 받을 만한 그리고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다섯 번째인 1대1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발표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에 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우려되는 가운데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이슈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 듣겠습니다, 대표님. 예, 일단 뭐 환율 조작국 이슈는 이번에 그 마무리가 됐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매년 4월과 10월 미국에서는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죠. 4월에는 상반기 환율 보고서의 발표, 10월에는 하반기 환율 보고서의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관찰 대상국이죠. 근데 매년 이제 지금 그 세 가지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고 아니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불 이상, 그리고 GDP 대비 우리나라의 경상 흑자가 3% 이상, 그리고 GDP 대비 2% 이상의 금액으로 환율 시장에 일방적인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 여기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계속되는 관찰 보호 대상국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경상 GDP의 어떤 그 3%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계속되는 관찰 보호 대상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언제라도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는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994년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에 우리나라가 지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10개월 동안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화의 급격한 절상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약간 7%에서 8% 순간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 기간을 경험을 했었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 속에서 수출이 상당 부분 잘 되고 있죠.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 상당 부분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매우 중요한 핵심 섹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여기에 지금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노력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11.3조 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추석 이전에 그에 대한 70%를 이미 지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된다라면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경제, 수출,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경쟁력의 둔화 내지는 악화 가능성이 너무나도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기에 계속되는 시장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져 왔었고, 정부 김동연 부총리의 미국 방문 역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속되는 어떤 그 이런 뭐 환율 조작국의 이슈도 있지만 한미 FTA의 재협상, 그리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업종에 대한 지정 여부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방위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발산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는 당연스럽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그리고 우리 산업계의 노력은 그 피해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결과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투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태양광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태양광, 미국 정부에서의 태양광 셀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 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근데 태양광 어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상당 기간 그 탈원전 정책의 수혜주로서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주들의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작용을 해왔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긍정적인 탈원전 정책의 수혜주로서의 태양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이프가드의, 미국으로부터 나타나는 세이프가드의 부담 내지는 어떤 그 힘든 그런 종목으로, 업종군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세이프가드의 피해주 쪽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세이프가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불확실성이 희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보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면 탈원전 수혜, 좀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세이프가드에 대한 부담, 피해 가능성 분명히 놓고요, 일단 조금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미국의 하반기 환율 조작국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에 가해지고 있는 통상 압력 상황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8의 배터리 불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 갤럭시 7 악몽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로의 반사 이익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약 3주 뒤쯤이면 한국 판매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애플 아이폰 8.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애플 우리나라 이제 3차 판매국으로 지정이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11월 3일 그리고 10월 27일에 이제 그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해서 11월 3일 발매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배터리의 어떤 그 부품 현상, 이 부분의 처리 결과 여부에 따라서 조금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지금 이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는 아이폰 X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폰 10의 발매 출시 연기 가능성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아이폰의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의 실적 증가 기대감, 이 부분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3분기 애플 컴퓨터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3분기 실적이고요. 4분기 실적 아마도 여기에는 이번 배터리의 발화, 배터리의 발화는 아니죠. 배터리의 부품 현상과 관련해서 처리 여부 여하에 따라서 4분기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드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애플 주가는 아이폰 10 발표일 그때가 9월이었죠. 160달러로 마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57달러, 156.99달러 지난 주말 가격입니다.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는 2.5%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갤러토와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10%가 넘는 그런 최고가죠. 상황, 사상 최고가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점차적으로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시리즈 판매량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거의 하루 건너 하루 격으로 지금 현재 전해 들려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스웰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전해질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전해질에서 가스가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조 결함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스웰링 현상이 결국은 배터리 발화의 바로 전조 증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발화 쪽으로 배터리의 발화 쪽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번 삼성전자 갤럭시 7은 판매 후 두 달 만에 생산 중단이라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금 갤럭시 8으로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생각을 해본다라면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부분. 그 사이에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라는 부분들. 좀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애플 컴퓨터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그 배터리 공급사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8에 어떤 제품에 누가 만든 제품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납품사 다섯 개 납품사가 있는데 여기에 LG화학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ATL,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아직 명확하게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여기서 혹여나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배터리라고 판명이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힘든 구간에 주가 진행 상황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좀 염두에 놓으시고 LG화학이랄지 삼성 SDI 진행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향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또 국내 이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 3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 이 사이에 통화 이슈, 북한 핵 이슈, 미국 통상 압력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주변 요소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의 시진핑 1인 체제의 구축, 이도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일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3분기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3분기 기업 실적 시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업종군에 그리고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가 결국은 이번 주 시장 일주일 내내 아마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정유업종과 화학업종, 반도체업종,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반도체업종은 수포호황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차익 매물의 출회
근데 결국은 펀더멘탈로 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4분기 기업 실적의 개선이 더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업종의 호황 국면의 지속이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3분기 14.5조 원 발표를 했죠. 예. 오히려 4분기는 15조 원이 넘는 그런 실적 가능성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 내에 매우 중심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실적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유업종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정제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태풍 하비의 어떤 그 영향력 이로 인한 반사익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유업종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부분, 은행업종 글로벌 통화긴축에 수혜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만 10월 하순으로 연기가 됐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건전성의 개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선 충당금 설정의 설정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업종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증권업종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이는 지난 주간 중에 한 주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증권 활동 계좌 수가 2,400만 계좌나 됩니다. 사상 최고의 활동 계좌 수의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생각해보면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시장의 활성화 계산을 해보시면서 실적 개선 증권업종에서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성장성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연말 배당 시즌 꼭 챙기셔야 됩니다.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요, 배당에 대한 관심 가져가시고요, 이제는 배당과 성장, 실적, 교집합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얻어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국내 선물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오늘장 흐름 어떨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우상향 저번 주에 계속적인 그림들이 나왔었고요. 금요일 날 좀 차익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포지션이 없는 투자자들은 매도 수익이 가능한 선물 시장 고점 차익 매물을 노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 내내 신고점 돌파에 눌림 매도를 많이 봤었습니다. 우선은 완성된 그림을 보자면 우선은 상단부 제약에 하단부 지지력까지 밀렸던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330지수 저항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차익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죠. 그래서 뭐 그 전에 목요일도 고점에서 이렇게 눌림을 봤었고 추세를 못 깬 이후에 입절이 들어갔고요. 금요일 날도 저희가 리딩을 시작하면서 매도를 오전에 한 두세 번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빠지지 않아서 약수 입절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상단부 고점을 다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27지수 진입을 목표로 봤었고요. 제가 봤던 자리는 327점 중반 지수였는데 거기 좀 약간 못 미치는 자리까지 밀렸던 구간이고요. 오늘 30분 분봉에서 보자면 우선은 지지력들, 추세 채널 구간들, 그냥 금요일날 차익이 아직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같은 전략으로 반등 시에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시가 위 0.5포 정도, 그 다음에 시가 아래 1포 저항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제가 시가에서 1포 위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가에서 1포 상방 기준을 두고 리딩 시에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시가 위 1포 저항이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
분봉에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반등 시에 눌러주라. 그래서 그 자리값은 329.5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으로 말씀드리자면 329.50 상단부 저항, 그 다음에 1차 그게 눌린 지지력이죠. 지지력은 328 지수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1차 그 다음에 328 지수를 지키지 못하면 326점 중반 지수까지 326.40까지를 열고 보신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 어제 물량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에서 공략하는 게 이롭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선제 트레이더를 방송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금요일날 저희가 아침 방송하고 이제 서울경제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뭐 방송 중에도 뭐 조언을 드린 게 있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이번 주 흐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추세보다는 보합권 매매를 이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외 선물은 지표가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은 보통 주요 지표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보합권 매매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유로는 윗구간들, 저항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눌렀었습니다. 아마 일봉상의 저항이 있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윗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쳐서 적지 않은 수익을 마감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우선은 18900 매도를 드렸었는데 우선은 미국 시장 때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하면서부터 급등이 있었고요. 다시 이 시간대 서울 경제에서 리딩하는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보다는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로는 18900 이 자리죠. 차트상에서는 이 자리 저항을 두고 매도 전략이 유효할 듯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 하단부를 그런다 해서 쫓아가는 거는 무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드린 1.18300부터 1.18900까지 보합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 위에 박스권 매수 매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50불대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계속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날도 뭐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2불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52.50까지로 우선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불대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장이 열리면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눌림을 두고 있는데요. 이건 상방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크루드오일도 눌림에 추가적인 매수가 유리하다. 우선 저항점들은 51.80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1.50 눌림에서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매도는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52.50대부터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들이 52.50까지는 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그림이다. 그래서 오늘 또 51.50 눌림에 전략적으로 매수를 한다. 단, 그 51.7080을 오전에 계속 못 깨고 있으면 저희가 좀 마중 나가야 될 시점도 있겠죠. 물론, 방송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뭐 예상저항 1306.0, 그 다음에 그게 저항을 받고 밀리기 시작하면 지지력들을 1302.0에서 1297.0까지 지지력을 1차, 2차로 확보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우선은 오전에 찍었던 구간들 추세 상단부가 있어서 저항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도 우선은 1306, 방금 그러니까 고점을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박스권에서 얘네들이 지켜봐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의 보합 구간 내에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고점에서 손절이 굉장히 작겠죠.
뭐 1306.4 정도 쳤기 때문에 뭐 1307 초반에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서 아시아 유럽장 눌림을 보시고 얘네들이 눌림이 깊어지면 익절 따라잡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뭐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것도 미국 지표 때문에 그림이 바뀌었었습니다. 뭐 저번 주에 매도를 계속 1300 저항의 매도를 드렸었고요. 이게 많이 치면 13040까지나 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월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도 관점에 그다음에 저녁 서울경제 생방송 할 때 또 매도 관점을 드렸었죠. 눌림 관점을. 그래서 뭐 1300 지지력에서 매수냐 매도냐를 나눠야 될 그림이었고 그게 우선은 1300대를 지지하고 상방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 여력을 높여놔야 되겠지만 아직은 월요일이고 아침 그다음에 유럽장이 있기 때문에 상방 제약에도 오전에 눌림 그다음에 눌림이 깊어진 아이들을 다시 잡고 올라가는 그런 보합권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만큼이나 월요일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밤낮으로는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립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1도, 수원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지방 역시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는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화요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흐려져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목요일 오전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